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북한의 개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이 5.18 관련된 법률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18 관련된 법률을 그대로 두고 그걸 약간 개정하면서 이런 처벌 조항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게 새로운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5.18 관련돼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또 발표해왔던 이 내용들을 부인하거나 또는 왜곡하면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을 지금 입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또 날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것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5.18 민주화운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5.18 운동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은 이형석이라는 자인데 어제 이 사람들이 그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왜곡처벌법 등 추진 방향 공청회 이렇게 열면서 요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뭘 잘했다는 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인물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될 인물들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기는 힘들지만 이 인물들이 앞으로 이 악법을 만든 대한민국의 주역들이라는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정말 사람의 입을 막는 법 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개정 초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여기에 그동안 예술, 학문이나 연구, 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그동안 면책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이날 공개한 그러니까 어제 공개한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조항이 없다.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죠?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았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의혹이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드러내면 그것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법으로 한 방향으로만 규정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만 인식하도록 하는 게 이게 독재 국가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에나 있을 법한 아니 아무리 전제 군주라도 국민들이 말하는 거 그거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압승했다고 주장하는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5.18을 성역화하고 5.18에 대한 이견 또는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철저한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공청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고 이것이 아주 우선적이 돼야 합니다. 모든 자유의 기본 자유, 자유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 다른 법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영석 의원이라고 이런 이라고 하는 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할 때는 엄중히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해찬도 축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하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앞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입니다. 문재인을 뭐 태종 이방원 같아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정적들을 해치고 반대파들을 제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서슬이 벌어던 왕 앞에 지금 국민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일체의 국민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김정은 체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